갑시다. 아버지의 과로 몰락 직전에 하태성 경위. 남몰래 그를 부른 박근태 의원은 비밀스러운 제안을 건넨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건가? 억울하지 않나? 배신님 안녕하세요. 쌓아올릴 때는 홀로 온 힘을 다하지만 무너질 때는 항상 덤터기를 쓴다는 건 말이지. 잠깐만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 잠깐만 안 돼. 게임할 때는 영도는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 특히 나 패드 게임할 때는 저걸 못 봐. 그런데 말이지. 이거 예뻐. 뭐 정말 최고야. 박근태 의원은 그렇게 말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박근태가 시구의 폭풍이 정말 최고야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 오늘 왜 이래 진짜. 예 네,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태성 경위. 너 자네도 시공하지 않겠나. 자네는 입학 수석, 졸업 차사, 장래가 촉망되는 광역 수사대 젊은 간부야. 레스토랑도 바꿀테는. 아 가자. 하지만 죽은 나비의 옛 비리가 순식간에 대기 상태가 되었네. 자네가 얼마나 애썼는가는 이미 중요하지 않지. 하태성 좌천. 아 이제 제대로 갑시다. 집중합니다. 조지의 레스토랑에서 돼버렸어. 저에 대해 많은 걸 알고 계시는군요. 훗. 남일 같지 않아서 말이야. 난 자네 같은 사람을 높게 평가한다네. 이 움직이는 거 너무 신기하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내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태성 그러니까 네 번째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하태성인가 보네요. 야 경찰이 된 건 어머니의 바람이었나?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군. 어머니께는 사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효심이 지극하시군. 엄마 건드는 거 아니다. 하태성 가족. 잠시의 정막이 지나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되돌려주겠네. 내가 가진 힘으로. 도이킬 수 없는. 네 번째 캐릭터가 나왔죠,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최근 내게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졌지. 아주 높지도 않은 직위. 개별 행동이 가능하고 입이 무거운 자. 그리고 무언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자. 내 앞에 있는 자네가 적임자 아니겠나? 박근태의 제안을 수락하라. 야 제안 수락하는데 무슨 필름이 두 개나 필요해. 내 유일한 혈육이 납치됐다네. 아! 혈육이 납치됐다고? 아 그럼 또 예의가 다르지. 이름은 박수정. 10살이지. 범인으로 짐작되는 자는 이미 알고 있다네. 유상일이라는 전과자세. 응? 유상일은 홍설이 납치하지 않았나? 유괴라면 빨리 신고를. 좀 있으면 열리는 국제 범죄 방지회의를 알고 있겠지. 그는 갑자기 뜬금없는 화제를 입에 올렸다. 범죄 방지에 관련된 국제 회의.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경찰력이 집중되고 있다. 내가 기조 연설을 맡게 되었다네. 범죄와의 전쟁 이후 10여 년간 노력한 끝에 얻은 명예지. 얻은 명예지. 어떤 식으로든
구설수에 휘말리면 아 그러니까 뭐 막 얘기 잡히는 거 싫다 이거네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전면에 나선다면 모르겠나? 그게 놈이 원하는 일이야 놈은 분명 내가 나서길 기다리고 있어 그때 나에게 최고의 모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당장 창자가 끊어질 것 같지만 흥분해서 나서면 걸려들고 만다네 나를 짓밟고 싶어하는 자는 유상일만이 아닐세 이 사건 스칼부님 안녕하세요 간만이에요 자네는 알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가 따위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단 한 번에 모든 과오를 뒤집어쓰고 추락하고 말지 하태선 경위와 나는 말하자면 비슷한 상황일세 이해하겠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그가 말을 이었다 정리하지 정리하지 유상이를 잡고 내 딸 수정이를 되찾아 란드그리즈님 안녕하세요 내가 나서지 않는 한 당분간 그 아이가 안전할 거예요 그의 표정 밑에서 초조함이 전해진다 그의 화가신다 아니 여러분들 자꾸 막 캐릭터들 직업 바꿀래요? 권이면 막 직과의사를 하지 않던가 란드그리즈 그만 해 나 머리 있어요 유상일이 저지른 흔적들을 숨기게 응? 왜? 왜? 아니 유상이 쫓아다닌다면서 왜 저지른 행적을 숨기지? 여기라 하면 넌 살인을 저지른 것 같거든 일단 경찰 내부에 지시해서 처리를 밀어놓았네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사건을 조작해주게 뭐?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발각되면 파멸합니다 훔 그래서 자네를 불렀지 않나 시범 운영 중인 증폭 장비와 감식 도구들을 빌려주지 그걸로 현장을 손대어 놓게 왜? 아니 근데 왜? 대체 왜? 그리고 경찰보다 먼저 유상이를 붙잡고 아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유상이를 잡기 전에 증거 좀 조작해서 유상일이 어디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게 한 다음에 유상일을 자기들이 먼저 잡겠다 이거 같은데? 그럼 나는 자네가 뒤집어 쓴 멍에를 걷어내주지 아직도 경찰 곳곳에 내 영향력이 그런 느낌인 것 같죠? 나는 또 이거 마치고 난 확실히 책임지겠네 이자는 지금껏 상상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격렬한 거부감 안에서 시커먼 갈망이 꿈틀거린다 나 홀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누구의 도움도 없었다 누구의 도움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추락 직전에 놓여있다 아이 현상금 아니야 이럴 때 박근태 의원의 후원이 있다면 아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모든 걸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갖가지 감정이 파문을 일으키며 마음을 어지럽힌다 이건 손을 담그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길이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박근태의 제안 어떤 일을 받아들이겠나? 어쩔 수 없잖아. 잘 선택했네. 잘 선택했네. 아 그리고 솔직히 거절하면 게임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간이 급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장소를 알려주지. 장비 보관소에 들러 감식 도구와 조작 도구를 챙기게. 장기 말을 두 개 보낼 테니. 유용하게 사용하라 장기말 장기말?
잡으면 안다네. 장기말 하태성경이 등을 돌려 나가는 나를 박근태가 불러세웠다. 만약을 대비해 자네가 나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에 흔적이 남을 만한 일들은 모두 장기말에게 맡기고 자네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군. 빅픽처! 알겠습니다. 화가의 프로 장기 선수는 대체 뭔데요? 아니 스토리 이상하게 만들지 마. 스토리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사건 현장 앞에 도착하니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왔다. 당신가 하태성인가?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김주왕이라고요? 박근태 영감이 도우라고 보냈지. 아, 장기말이 김주왕 말하는 건가 보네요. 그는 떨떠름하게 나를 훑어보았다. 팡로스. 김주왕 장기말. 야, 그쪽이 하태성 대장나리? 그렇습니다만 허건호라고 해? 나도 박근태 영감이 보냈어. 박근태 밑에서 일을 처리하는 칼잡이 허건호. 체구가 작은 남자는 꽤 어려 보이는 인상이다. 이들이 박근태가 말한 두 개의 장기말인가? 네, 지금 딱 그러네요. 예성. 너도 영감이 보내서 온 거였냐? 예성이? 자꾸 알짱거리길래 뭔가 했지. 글쩍글쩍 잘하다가 머리머리. 너 시작도 하기 전에 되져볼래? 아, 왜 지들끼리 싸워? 두 사람 역시 초면인 것 같다. 헌호랑은 뭐야? 두 사람 그만하십시오. 뭘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사례 현장 정리라고 들었어. 날도 추운데 후딱 처리하자고. 마치 물건을 치우자는 듯한 말투다. 박근태는 이런 사람들을 부려온 건가? 아이씨, 뭐야 대장나리. 그 눈, 경찰이라더만 아주 사람을 무슨 똥덩어리 보듯 하는 거야? 애송이, 기어오를 생각이냐? 영감이 저 형씨 지시에 따르라고 했을 텐데. 사람 취급을 해야 사람답게 일하지. 개 취급하면 개처럼 일하는 거. 야, 여러분들! 어? 우리나라가 이렇...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안 그래요, 대장나리? 안 그래요? 이봐, 하군호. 칼잡이라고 들었다. 그럼 칼잡이답게 얌전히 칼집안에 들어가 있지 그래. 아, 뭐 그러는 댁은 사채 뜯어먹는다며. 뭐하러 이런 데까지 나오셨어? 실적이 영 별로라 모가지 잘린 거 아니야? 허건호 칼잡이. 그만. 시간이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들과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넘어가자. 비즈니스가 먼저니까. 허건호가 물러서자 김주왕도 말없이 길을 터주었다. 두 사람과 함께 폴리스 라인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현장은 대강의 정리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라인의 정리 상태가 이 정도뿐이라니. 영감이 빽 써서 짭새들을 다른 사건으로 돌렸겠지. 이런 데서 뜸들여봐야 꿈자리만 사납지. 그럼 꿈자리.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김주왕이 돌아보았다. 아무. 영감이 혁신을 푸는 거? 그것 때문이잖아? 김주왕 싱크 돋았다. 좋댄다. 실실 쪼갤 시간에 빨리빨리 하자고. 나 바쁘거든. 뭐? 그 조그만 놈이 계속 떽떽거리기는? 조그만 놈? 아, 나 이씨 고릴라가 사람 말을 하니까 영 어디가 딸리냐? 중앙정보부로 들어갑시다, 공산당. 안 해! 우왕 감사합니다. 두 남자가 시끄럽게 떠들며 들잡이질을 한다. 왜 내가 이런 자들과 여기 서 있는가? 힘을 가진 자 손을 잡고 부정한 일을 한다.
얼마 전까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직접 들어와 있다니. 아니, 지금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의뢰를 수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걸로 끝이다. 복잡한 정신을 억눌러 한 곳으로 모아두었다. 정리합시다. 흑, 내 왼팔에 있는 흑염룡이 모든 걸 정리. 두 사람의 동작은 멈추고 이쪽을 보았다. 제가 먼저 방안을 살펴보면서 사건 정황을 알아낼 겁니다. 경찰이 먼저 보고 갔는데 보고서 같은 것도 없나? 영감이 힘 썼다니까 날림으로 됐겠지. 그래서 다시 조사한다는 거고. 맞지? 머리 좋은데? 다음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일에 관련해서 그 불... 최소화하기 뭐지? 위해 그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린 것도 생각해보면 좀 조작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허건호는 이 사건의 유상일에서 관련성을 최소화하기에 흔적을 지고 조작합니다. 그 흔적이란 걸 어떻게 찾지? 그건 그래, 전문가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증폭장비와 휴대용 감식도구 세트를 사용할 겁니다. 증폭장비? 감식도구 세트? 뭐야, 그 뭐 과학수사대 같은 건가? 비슷합니다. 과학 조작되겠지. 증폭장치를 통해 미세 증거를 증폭시킬 겁니다. 그 후에 지문, 핏자국, 발자국의 세 가지 감식 도구로 추가 조사할 겁니다. 에휴, 뭐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 뭐 싹 다 봐야 되는 거야? 민감도를 조절해 확인한 곳. 아 근데 하태성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 뭐야, 왼손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막 중2병 같아. 발견한 증거는 바로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수 있으니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아, 입안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입안 보면 돼. 입안 보면 돼.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이다. 당연하겠지. 가방에서 증폭장비와 감식도구를 꺼냈다. 지문 감식도구, 발자국 감식도구, 빗자국 감식도구. 우리도 작업을 돕나? 우선 대기하십시오. 제 작업이 끝난 뒤에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귀찮아 보이기도 하고. 재미로 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똥통에 발 들었는데 깨끗한 척하기는. 입 움직이 하는 옵션 없나요?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비웃음이 담긴 시선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럼 제 일을 진행하죠. 증폭장치 전원을 켜고 들여다보았다. 증폭 상태에서 주변 흔적을 조사해보세요. 의심 가는 곳에 감식 도구를 써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통찰하여 조작하라. 딴딴딴딴. 자, 하면 일단 핏자국은 일단 여기다가 피 있죠? 시즌 위치의 핏자국 감식 도구를 사용해봤다. 원래 있던 건 외에 특별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요쪽은? 특별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오케이, 요쪽은 지문이에요? 아, 피 여기구나. 쇠파이프 같은 건 불필요한 동작도 크고 빗나갈 때도 많거든. 이봐, 다 니처럼 효율 따져가면서 사람 잡진 않아. 그래, 아 물론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많진 않지. 허건은 입을 삐죽이며 짝다리를 짚었다. 자, 그럴까? 일단 아니 일단 요거 피부터 한번 볼게요. 핏자국이 나타났다. 피해자 이경환의 핏자국이었다. 널려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다시 던져놓았다. 충동적인 건지 계획적인 건지 내기 할까? 5만원 빵! 이게 5만원치 막기 전에 입다물어. 아니거든. 아, 은근 형님 노릇이네. 시끄럽군. 창틀에 굳은 먼지가 일부 지워져 있었다. 깨끗한 것으로 보면 아주 최근 흔적으로 보인다. 감식도구로 조사해볼까? 얘는 아마 발자국일 거고. 창틀에 남은 것이다 보니 명확하지 못하다. 특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혹시 막 지문 남아있니?
아니. 손자국이 아니거나 장갑을 끼고 있었을까 라고 하죠. 일단은 여기도 지금 핏자국이 있었나? 특별한 정보는 없대죠? 그러면은 지문을 한번 긁어볼게요. 피 나오면서 지문 저기 나올 수 있거든? 철문 손잡이에서 지문 감식 도구를 사용했다. 그치. 지문이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것을 조사해서 검색했다. 유상일의 지문이었다. 이거는 지워야 될 거예요. 노골적인 손자이군? 전직 경찰 직원 허술한 느낌이야? 어쨌다고. 충동적이었다면 정신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만 말이야. 계획적으로 찍은 지문일 수도 있지. 두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 하고 발자국은 이제 여기 찍으면 되죠? 수상한 흔적의 발자국 감식 도구를 이용했다. 피해자 본인의 발자국 외에 두 경로의 발자국이 나왔다. 하나는 출입문으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다. 출입문으로 향하는 것이 먼저 생긴 발자국이군. 크기는 비슷하지만 모양은 전혀 다르다. 둘은 각각 다른 사람의 것이다. 어느 쪽이 유상일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쨌거나 당시 피해자 범인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이곳을 지나쳤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이제 발 핏자국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치. 미량이지만 반응이 있었다. 피해자 거죠? 그치. 다 본 거 아니야? 뭐 더 봐야 되는 거 있나? 더 봐야 되는 게 있습니까? 지문 받고 핏자국은 뭐지? 지문 있나? 있을 리가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야? 피자의 핏자국, 두 경로의 발자국, 그리고 혈액. 뭘 더 해야 되지? 잠깐만요. 그러면 지문을 시체 쪽에 한번 찍어봐야 되나? 특별한 정보는 없지 못했다. 이미 찍었고. 특별한 정보는 없대죠? 다 찍은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야? 문 열라고? 문이 안 열려요. 요거? 특별한 정보는 없고. 다 확인했는데? 주변 확인도 다 해줘야 되나? 하나는 문으로, 하나는 창문 쪽으로. 뭐지? 네 개를 다 조사를 했단 말이죠? 다른 거 뜬 건 없는데? 뭐야? 아니, 아까는 이거 없었잖아. 치명상 후두배 있다고 했다. 여러모로 봐 피해자는 등을 돌린 상태에서 가격당했다.
살펴볼 만큼 본 것 같았다. 아니야, 계속 눌렀는데 왜?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증폭장치를 껐다. 대체 왜? 끝나셨나? 그럼 우리 이제 뭐해? 그러플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에? 아 이거 뭐 아니 씹혔어 저거. 5만 후원 감사합니다. 냐옹! 아니 전자 누나 저거 왜 안 읽어줘? 그러니까 옆에 읽었어야 됐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끝나셨나? 그럼 우린 이제 뭐해? 아 저걸 내가 읽어줘야 되나? 잠시만요. 잠시 기다리세요. 나 오빠 귀여워 귀여워. 안 귀여워. 후원 감사합니다. 고사님 안녕하세요.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세요. 아유. 아유. 시급으로 쳐달라고 할까? 아유. 허건호가 두 팔로 뒷목을 잡고 사라졌다.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처리하라고 했어. 영감은 탈골됐다고 했어. 조건들은 뭐였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추론해. 술게임은 뭐였어? 이후에 조작을 진행하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는 김주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리를 서두르자. 새 주인공 하태선의 특기는 통찰입니다. 발견한 증거들을 서로 연결해 정황을 추리합니다. 진지하. 먼저 관련질 증거 두 개를 선택하세요. 다음에 중앙의 통찰 버튼을 누릅니다. 잘못된 답은 촛불을 꺼뜨립니다. 모든 촛불이 꺼지면 통찰 실패입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경의 즉산 피해자 난닝은 관계였을 겁니다. 왜? 아니야? 뭐지? 문을 향해 쓰러진 시신의 모습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고. 아니. 먼지가 쌓이는 건 쇠파이스가 필요 없잖아. 정리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아니냐고? 아니, 잠시만요. 난 익은 관계랑 그러면 문이랑 이건가? 아, 오케이.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이런 곳에서 상대에게 등을 보이기가 쉬운 일일까요? 맞아. 나한테 왜 절대 안 하지? 아타면 황측길이라고? 동감입니다. 시체의 자세에서 범인과 피해자의 면식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등을 돌리도록 협박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널린 쇠파이프를 사용하고 던져놓은 걸로 보아 충동적인 범행 같군요. 그래? 그런가? 또 다른 거 알아낸 건 없나? 옥도층 창틀에 난 자국의 혈흔. 신문의 날짜는 5년 전입니다. 철문에 찬 빗자국. 범인은 창밖으로 탈출했다. 그치? 창틀 쪽에서 옅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피는 피해자 이경환의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창문으로 달아났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군요. 아직 생각할 것이 남았다. 그것은... 이거지, 그치? 제3의 인물이 있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 피해자를 제외한 발자국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향한 것과 창문을 향한 것. 그중 문 쪽이 먼저 생긴 것입니다. 발자국만 봐서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에도 함께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군요. 일단 확실한 등장인물은 유상일입니다. 문 손잡이의 지문이 확실한 증거죠. 아 이거 생각보다 꽤 어렵다. 다른 것보다. 멍청해선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방향을 정하죠. 현장에서 유상일의 흔적들을 지우고 제3의 인물에게 이목이 집중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상일이 지문을 제거하고 말대로야. 다음으로 제3자의 발자국을 조작하면 되나? 정확하게 짚은 김주왕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두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왔다. 허건호, 김주왕. 아, 오래 기다렸어? 뭘 어떻게 하면 되지? 형씨가 지시해주는 대로 따르면 되겠지? 가방 안에서 증거 조작 저걸 꺼냈다. 제가 지시하는 장소에 이 위조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위험부담이 큰 작업에 우리를 쓰시는군. 형씨나 박근태 영감이나 참 여우같은 족속이야. 그래. 고릴라가 갑자기 공감되는 소리를 하네. 확실히 기분 역같아. 인상을 구긴 두 사람이 이쪽을 보고 섰다. 마냥을 대비해 자네가 나서는 부분을 최소화해 흔적이 나올 만한 일들은 모두 그들에게 맡기게. 박근태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주먹을 고쳐지었다. 시작합시다. 도구를 전달해서 사용하자는 거네요. 그래서 도구 발자국 김주왕? 야 여기 탭댄스 한번 출래? 여기서? 김주왕이 발자국 위조 도구를 신고 엉거주춤 섰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글쩍글쩍? 어떻게 하면 되지? 안쪽 기둥에서부터 시신을 지나 창문을 향해 가는 발자국 만들면 됩니다. 단, 다른 물건들은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알았어, 한번 해보자고. 김주왕은 신을 바꿔 신고 발자국을 남기 시작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지문은 허건호. 그렇지, 너가 이거 지워봐. 허건호에게 약품과 천을 건넸다. 어쨌다고? 뭐 어쨌다고? 손잡이에 있는 유상일의 지문을 닦아내면 됩니다. 다음엔 새로운 지문을 찍어둘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어째 찝찝하단 말이야. 어쩔 수 없지. 다 지웠죠? 작업 완료 보고. 잠시 후 두 사람이 돌아왔다. 대충 끝났어? 기분 나쁜 짓거리였어. 그렇지. 그렇게 기분 좋을 짓은 아니지 이게. 아이고 대장날이야말로 고생 많으셨지. 뒤로 쏙 빠져서 모자란 우리들이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노심초사 얼마나 힘드셨겠소. 아이고야. 일 마쳤으니까 영감한테 전화해서 보고하라고. 빨리 이 방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그 말은 확실히 동감이다. 선불 휴대전화로 박근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불 휴대전화는 뭐예요? 하태성입니다. 하태. 알고 있어. 하경이 일은 마쳤나? 네. 혼선이 생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수고했어. 하경이가 하는 말이니 확실하겠지. 스토리를 모르니까 몰입이 안 돼서 꿀잼이라니. 마음이 복잡한가? 그 스토리는 내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면 될 거예요. 이거 유튜브 올릴 거라서. 생각이 많은 미덕이지.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지. 아 그놈의 그 그림 그만 봐. 마음을 정했던 고민들은 잘라내게. 아니 대체 얼만큼 큰 그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명치 끝이 당기며 불편한 기분이 되었다. 큰 판을 버리려면 말이 많이 필요하지. 떠들면 되나? 김주황과 허곤호를 잘 이해해. 쓸만한 장기말이라네. 다음 지시를 주십시오. 네, 나우제로님 들어가세요. 의욕이 넘치는군. 그곳을 나와 근처에서 잠시 유상일의 정보를 확인하고. 비가민의 후원 감사합니다. 원하는 금액만큼 요금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아,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막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돼 있어도 막 쓸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설명만 들으면은 막 범행에 쓰기 딱 좋은 그런 건데. 수신의 두통에 얼굴을 감쌌다.
내가 한 짓은 내가 선택한 일이야. 눈 감고 뭐해? 자. 그러니까 지금 전자 누나가 일을 안 해. 우선 이 장소에서 뜨자. 그리고 이 자들을 떠나 잠시 숨 돌리자. 전달 사항을 알려드리죠. 박근태 이야기를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건물 밖으로 나왔다. 자니? 춥다. 허건은 후드를 누르며 뛰어나갔다. 날은 추운데 기분은 더럽고 포차 생각나는군. 어때? 형씨, 저 애송인 빼고 따끈하게? 아, 아니요. 됐습니다. 전 잠시 집에 다녀올까 해서. 치, 뭐 됐어. 어차피 영감한테 금방 연락 오겠지. 김유한 권유. 한잔 하자는 저거 같죠? 권유가? 뭐, 대장나린. 집에 다녀온다는 거. 핫바나 하나 사 먹고 대기 타야겠... 왜? 쏘고 싶다고? 아, 이게 얘 마음에 들어. 맞고 싶다고? 두 사람은 도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도 등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